자, 문세현 서브로 첫 번째 게임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문세현 과거. 근데 이제 문세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1년 차니까 네. 뭐 사실상 무서울 게 없어요. 네. 자, 문세현 선수는 겁 없이 넘겨야 돼요. 또 시즌 마지막 경기잖아요. 그렇죠. 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네요. 네. 아, 그게 천민혁, 뭐 조재준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광성 감독은 남부럽지 득점이 없습니다. 이번엔 5대1로 오민석 앞서 있습니다. 야, 식사. 아, 전년도와 금년도의 전력이 차이가 그 코치 누구죠? 조지훈. 예, 조지훈 코치가 예. 선수를 끝나고 나서 코치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어느 선수가 에이스가 어느 한 팀에 오랫동안 있으면 속강한 전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떠나서 본인 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아, 리시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포인트. 그리고 이런 스코어 차이가 났어요. 자, 틀어 막았던 거죠. 자, 지금도 네, 자신 있게 출발을 합니다. 편안하죠. 예, 지금도 차스볼 성공합니다. 이제 본인 서브 두 개 문세영 서브 두죠. 좋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서비스를 넣기가 굉장히 어렵던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 그렇죠. 아, 수가 있어요. 자, 15승 3패를 달리고 있는 선수다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렇군요. 그럼요. 예. 예. 싸움인데요. 네. 네. 남성빈 한 경기 남아 있고 오민서는 자, 오늘 지금 포함해서 세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천민혁 복식조냐 오민서 예. 선수냐. 문세현 넉점 차. 더 늦으면 반격이 쉽지 않아요. 결정을 했고 문세현 서브. 네. 래시입니다. 선제 공격 꼬민서. 네, 받기가 편안한데 왼손은 절에서 어려워요. 네, 좋아요. 네, 자 문세현 두 점 차로 좁혔습니다. 나 직접입니다. 자, 네트 차가 됐습니다. 앞서 있는 오민서의 서브 두 개. 바로 3대 0. 네. 아. 야.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